안녕하세요, 반창고TV 진꾼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고전 맥한더 V 시리즈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은 맥한더 V 로봇입니다. 지금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1977년도에 방영을 했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MBC에서 이제 방영을 했습니다. 이제 어렸을 때 맥한더 V라는 김국환의 노래로 굉장히 저는 기억을 잘 하고 있고요.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. 사실 그때 당시 로봇을 이제 공중파에서 보여주면 거의 그냥 신격화처럼 돼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. 이 제품이 뭐 일본에서는 뭐 인기가 없었다고 하고 뭐 그런 건 나중 얘기고요. 전 그때 당시 이걸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. 이 맥한더 V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방패하고 이 카라 깃 같은 모습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귀에는 뒤에 동그란 이 안테나하고 다리에는 날개 같은 달려있는 이런 느낌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제품 봤을 때 그 오메가 미사일이 막 발사해잖아요, 적들이. 그래가지고 시간 제한 내에 이 적들을 없애야 되는 거여서 그때 당시에도 아 이거 조금 약간 울트라맨을 닮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,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걸 만드신 분 중에 어떤 특촬 울트라맨 쪽에 어떤 관련이 돼 있는 분이 그런 요소를 도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주인공은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뭐 지미, 현이, 그 다음에 홍철이라고 하고, 나중에 이제 여자 파일럿까지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 홍 박사님의 딸 경미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 이 맥한더 V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?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좋아했었는데 왜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없었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볼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. 뭐 못생겨서라고 하는데 사실 저마다의 다 개성이 있는 거잖아요. 하여튼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샛별과학에서 나온 맥한더 V이고요. 이게 뒤에 보시면은 비행기 등에 이제 등에 이렇게 합체를 하는 비행기거든요. 이 비행기하고 이렇게 사진에 칼을 든 맥한더 V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옛날 제품들의 그 박스 뒷면에는 다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 500 맥한더하고 그 다리에 끼우는 그 날개 같은 거, 그 다음에 주먹, 다리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검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. 방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 맥한더의 특징인 이 목에 있는 이 깃, 이 부분도 잘 표현이 되어있고요. 이게 지금 보시면 가격이 500원짜리인데 뭐 나름 500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퀄리티의 제품 같습니다. 박스 아트도 이쁘고요. 자, 이 제품 마징가와 맥한더라고 딱 써있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맥한더 V하고 뒷면에는 마징가가 그려져 있는데요. 특이하게도 이제 합본이에요. 합본이고 이렇게 한번 박스를 딱 열잖아요. 박스를 열면은 이 맥한더의 모습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깃, 그 다음에 맥한더 V, 이 손하고 다리, 그 다음에 방패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뿔 있죠? 뿔, 머리 앞부분에 들어가는 이 뿔하고 뿔도 잘 표현이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뿔을 딱 끼우면 되는데, 이 제품이 지금 과학사가 아시아과학이네요. 지금 보시면은 아시아과학인데, 야 이거 100원짜리 치고는 퀄리티 상당합니다. 이거 지금 보시면 엄청나죠? 아, 덤으로 그냥 꺼낸 김에 마징가까지 보여드리면, 마징가가 오히려 더 소두고 좀 얼굴이 뭐랄까요, 그 중국에 있는 그 진시황에 있는 그 무슨 성마총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있는 병마총인가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. 되게 못생겼는데, 어우, 맥한더는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거 100원짜리 치고는 상당한데요, 이거? 보통 100원짜리들은 딱 병맛 컨셉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요. 이 100원짜리는 아주 훌륭해서 생각보다 놀랐습니다. 태양사에서 발매한 맥한더 V가 되겠습니다.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우리들의 맥한더 V 딱 써있고요. 태양사. 그 다음에 맥한더의 이 늠름한 모습. 주인공인 이제 현이의 모습. 아, 지미죠, 지미. 지미의 모습이고요. 아, 이건 특이하게도 500원짜리입니다.
지금 이 제품도 500원인데 이 제품도 500원이에요. 보통 500원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이 많고 이렇게 완성품이 있기가 힘든데 이 제품은 출시년도가 꽤나 옛날 같습니다. 아 아니나 다를까 지금 1987년도입니다. 보이시나요? 아, 좀 약간 안 보이시네. 지금 보시면은 87년 7월이에요. 그러면은 나름 레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메칸더 V 이렇게 있습니다. 야 완성품이 500원이면 참 좋은데요. 박스를 딱 열면 이 메칸더 V 아이고 이 메칸더 V 방패하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고요. 뒷면 보시면은 뭐 다른 특별한 무기는 없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방패 이게 이제 이걸 끼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 깃, 아, 그 다음에 이 안테나하고 뿔, 상당히 이쁩니다. 보이시나요? 자, 그리고 옆면, 잘 안 보이네요. 그 다음에 뒷면. 색깔 지금 보시잖아요? 약간 빨간색, 파란색, 그 다음에 검은색하고 노란색. 무려 4개의 플라스틱 색깔이 쓰였습니다. 이 정도면 나름 디럭스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, 뒷, 아주 그냥 메칸트 잘 표현했고요. 이거 500원짜리 이렇게 완성품이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해지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태양사의 제품이었고요. 자, 이 제품 대동사입니다. 지금 이 자세 보시면요. 메칸더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를 쫙 하고 이렇게 날리는 모습이에요. 자, 옆면 보시면은 정의의 불사죠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렘의 토비카기고요. 나라라 스타에이스, 단가드에이스죠. 근데 얼굴하고 이 가슴팍이 되게 웃깁니다. 원래는 가슴팍이 빨간색 이건데 여기 트라이더 G7처럼 이렇게 새가 있는 게 특이합니다. 이 부분은 사단 변신 슈퍼스타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 로고의 블루제트 그 제품의 이제 컨셉을 딴 제품이 되겠고요. 그 뒷면에는 메칸더 V의 성능, 신장 120m, 무게 32톤, 출력 30만 마리. 메칸더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쏟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이 있고요. 나중에는 오메가 미사일이라고 적군이 쏘는 그 미사일들이 이 원자력 에너지를 쫓아서 막 날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서둘러 적을 처치하고 그 전원을 끄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죠. 몸체는 초강경화금 KS강으로 만들어 지고 26,00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다. 값 1,000원. 그리고 발매 연도는 1992년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지금 메칸더 V의 성능이 있는데 여기는 성능이 안 들어있구나. 한번 박스를 열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방패 두 개하고 메칸더의 비행기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메칸더 비행기는 이게 등에 있는 구멍에다 다 끼울 수 있고요. 방패는 손에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. 좌우로요. 그냥 살짝 걸치는 수준이라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딱 끼우면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정면 옆면, 뒷면. 그래도 날개를 끼우니까, 이 비행기를 끼우니까 나름 안정적이 됐습니다. 옆면이 되겠습니다. 좋네요. 지금 아까 쯤에 그 태양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기가 약간 대동사가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티커가 적용이 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상어 모습 보이시나요? 이 메칸더 발 밑에서 상어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어 그림을 그려놓은 게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. 원작에도 없는 초월, 이것도 초월, 어떤 초월에서 해석을 한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. 좋습니다. 자, 여기 이 제품. 이 제품은 발매 연도가 92년도인데 이 제품은 발매 연도가 96년도예요. 무려 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땐 어느 정도 비슷해요.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이렇게 앞면을 보시면 여기는 투명한 플라스틱 블리스터가 있고 여긴 없습니다. 그게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되겠고요. 나머지는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박스를 이렇게 열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네요.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. 이 부분은 파랑하고 빨간색. 색깔이 조금 특이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특이하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참 이 색깔이 좀 화려한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요. 나중에 나온 게 이런 식으로 방패를 끼우시고
역시 맥칸더는 이 양 팔에 있는 방패가 아이덴티티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앞면, 뒷면, 앞면. 그리고 등에 있는 버튼을 누르잖아요? 아이고. 원래는 이게 발사가 돼요. 제가 알기로는. 이 앞에 있는 이게 발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게 지금 발사가 되는데,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맥칸더도 있었다. 뭐 이런 거. 자, 지금 이 제품. 보이시나요? 이거 지금 통짜 합금입니다. 지금 이 제품은 이제 지금은 도산된 불마크. 이제 불마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통짜 합금 맥칸더가 되겠고요.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합금이 쓰여가지고 이 플라스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합금이라서 굉장히 묵직합니다. 크기도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. 보시면은 이 태양사하고 비슷해요. 비슷한데 와 엄청납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팔 이 있잖아요. 이걸 당겼다가 딱 놓잖아요. 이런 식으로 쫙 돌아갑니다. 보이시나요? 원래 맥칸더 V의 원래 오리지널 이름은 합신전대 맥칸더 로보인데 여기 방패에도 합신전대 맥칸더 로보 이렇게 잘 써 있습니다. 안테나도 금속, 뿔도 금속, 전부 통짜 금속이고요.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미사일 4개를 꽂고 나서 여기 상어 미사일도 꽂고 이걸 따라락 따라락 돌리잖아요. 그 미사일이 톡톡톡톡톡 이렇게 발사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. 양쪽 손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게 돌아가는 방패가 그런 기믹이 있고요. 팔은 이런 식으로 만세. 뭐 얼굴 돌아가는 거 없어요. 이 안테나 이렇게 움직이고 옆에 있는 이 날개 이 장식장 정도 이게 장식품이 움직이는 정도고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냥 이 상태예요. 그런데 이렇게 차렷 자세하고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만세 정도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. 저는 이런 프로포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딱 들었을 때 되게 묵직하고요. 이거 딱 들어가지고 망치로 써도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. 맥칸더 로고 합신전대 오리지널 불마크 버전이었고 이 회사가 사실은 맥칸더 V 때문에 도산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 맥칸더가 참 애증해. 이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 그때 당시에 포피사나 그런 타카토크 거 보면은 엄청났어요. 옛날 거 보면. 자, 이 제품 바이킹 X. 이 제품은 이제 화랑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랑 무슨 삼총사인가라고 나온 제품의 이제 카피판이 되겠는데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콜라보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맥칸더 최대의 특징인 방패가 양쪽에 있는 거를 한쪽으로만 이제 포기를 하고요. 이 깃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V자 마크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. 이 귀에 있는 뿔, 이 안테나 같은 거를 이렇게 날개 같은 걸로 해버리고요. 이 부분 약간 독특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주먹은 이렇게 따로 끼울 수가 있고요. 지금 보이시나요? 이거 지금 날개가 슈퍼특급 마징가 세븐에 나오는 삼관왕 그 제품에 이렇게 날개가 들어있습니다. 아 이것도 콜라보 이건 맥칸더하고 한국식 표현하고 삼관왕 세 개의 콜라보 제품이 되겠습니다. 야 엄청나네요. 하여튼 제품을 알아갈수록 그 제품에 쓰였던 걸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주먹을 딱 끼우셔가지고요. 총을 끼우셔도 되고 칼을 끼우셔도 됩니다. 이 주먹이 아 이제 들어갑니다. 먼저 주먹부터 끼워볼게요. 하, 진짜 단단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등에 있는 날개를 딱 끼워주시고요. 이렇게 칼을 한번 쓰여줘 봤습니다. 방패가 한쪽만 있는데 방패도 이렇게 뿔이 하나밖에 없죠. 칼하고 방패를 드니까 나름 밸런스는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맥칸더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얼굴만 봤을 땐 이것만 봤을 땐 약간 백식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. 백인대장이죠. 백인대장. 여기 보시면 맥칸더 V라서 이렇게 V를 표현한 것도 참 웃깁니다. 여기도 V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여기도 이렇게 V처럼 표현했고 여기는 이제 상어미사일은 없네요. 아 참 이런 거 만든 사람들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. 참 재밌네요. 하여튼
이 메칸도 시리즈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고, 사실 이거 말고도 헤라클레스라든지 아카데미에서 헤라클레스 로봇, 뭐 메칸도 로봇 이외에도 좀 다양한 메칸도 로봇이 있습니다. 자, 옛날 80년대 이 아이들의 저녁 시간을 책임을 졌었던 이 메칸도 로봇 한번 다 꺼내봤는데요. 아, 이거 보니까 다시 한번 옛날의 그 추억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매됐던 어떤 메칸도 로봇 리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V 진꾼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고전